점심에 짬뽕이 먹고 싶은데 회사 근처에 없어서 지금 시도도 없는 길이라 걸어가야 되는데 엄청 멀어요. 추운 것 같아. 시도도 이래저래 걸어가갖고 가서 사 먹어야지. 아이고 다리 아파. 힘들다. 15분 만에 중국산 통에 먹었던 거 먹기가 힘들다. 매운거 지옥단통 3단계 SNS 올리면은 음료도 준다. SNS 스타벅. 특히 우리 때도 스타벅스가 안 해요. 우리는 작은 걸로 좀 애매해가지고 음식을 안 해요. 이거 시켜볼까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해요. 이렇게 금방 나와서 생각하고 1분 만에 나왔어요. 빵이 나온다. 제가 좀 좋은 거는 비싼 대신에 외세차를 얼음 컵과 함께 이만큼의 작은 양이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 맛있어요. 그리고 외세차 소화에 좋은 내실이 맛있다. 이거 말고도 복숭아 아이스티도 있는데 두 개 다 가져올 수 있지만 저는 저번에 손이 제일 모자라서 애실인가? 아니다. 복숭아만 갖고 왔어요.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두 개 다 가져왔다. 맛있게 잘해. 비싼 값 하는 거. 맛있다. 보면서 좀 쏟아갖고 완전 조금 남았어. 갖고 온 의미가 없어. 맛있지만 복숭아 스틸을 마셔야지. 매실 많이 먹었어요, 생각보다. 얘는 회사에서 이어폰 케이스 만들어준 거예요. 덮은 영상 리폼 좀 하려고 이렇게 전화나서 받았어요. 이나와 그래서 가방을 갖고 와갖고 거의 다 쏴줘갖고 없어졌네. 녹으면 좀 마셔야지. 아까운데 양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먹고 올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만족해야겠다. 공짜로 받은 거라 바로 왔는데 1,000원 주고 샀다 생각하지 뭐. 아주 아쉽긴 하고 아깝긴 하다. 얘나 이제 이어폰 케이스를 만들어. 잔이 있네. 잘라요. 이렇게 일찍도 빼고 잔인하게 여기 다 잘라서 붙여주고 위에도 잘라서 붙여주면 완성인데 대충 완성된 게 이런 모양이라 꽤 귀엽죠? 잔인해. 그래서 다 빠졌어. 나왔습니다. 얘는 귤 껍데기인데 엄청 많죠. 귤쟁이에요. 귤쟁이. 이어폰. 아이고 이거 머리카락 엄청 많네. 지우자. 이어폰 만드는 거는 따로 영상 올릴 건데 이어폰이 아니고 이어폰 케이스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완성된 영상은 브이로그가 아니고 따로 올릴 예정이니 따로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점심은 올킹이 고기랑 조금 오래된 고기 먹었고 그냥 닭고기 조만한 거 완전체급 먹었고요. 김치랑 역시 올케이국은 김치가 짱이지. 근데 올케이국이 다슬기인데 별로 안 먹어본 사람도 많고 생소한 건가 봐요. 저희 집 되게 많이 먹는데 겨울에 특히 어릴 때부터 아빠가 계곡에 많이 가셔서 많이 잡았었거든요. 근데 귤하고 꿀 한 거는 회사 가져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집에 와서 간식으로 먹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놔뒀거든요. 하루 자마 좀 담궈놔서 좀 쩔어있을 거예요. 절여놨는데 꿀에 절여진 귤 하루 지난 건 먹어봐야지. 안 먹어볼 수 없죠 또? 여태까지 안 먹어봤어요. 하루 동안 숙성시킨 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썰어지 않았네. 다행히 이렇게 반들반짝 반들반들해요. 젓가락으로 먹어봐야지. 그리고 인형만 그 이어폰 케이스 만든 거 살짝 보여드리면 완성된 거만 보여드릴게요. 과정은 다른 데 올리고 완성된 거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엽게 뒷모습 짱 귀엽죠? 됐다. 그리고 앞모습 짱 귀엽죠? 고리까지 있어가지고 케이스로 쓰기 딱 좋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닌대. 너무 귀엽죠? 쭈글쭈글하지만 되게 귀엽게 만들었다. 나름 만족스럽다. 입도 벌어진다. 꾸웩 꾸웩 꾸웩. 귀여워. 젓가락으로 귤을 먹어봅시다. 잡아서. 아, 젓가락이 약간 벌레처럼 징그러. 맛있다. 근데 역시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반짝반짝 반들반들하죠? 귤이 맛없을 수가 없지. 아, 옛날에 사던 마플귀리도 있는데 호빵도 갖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몸이 안 좋고 또 아파요. 근데 실장님의 잔소리할 줄 알았는데 제가 나름 열심히 해서 칭찬도 받았어요. 잘한다고. 근데 일이 잘 안 풀리긴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속상하고 2023년 1월에 그래도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전반이든 후반이든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따라와 주지. 맛있다. 근데 오늘은 어제처럼 좀 일찍 자야 될 것 같은 느낌? 피곤해갖고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하고 배가 너무 아파요. 오늘 설사만 두세 번씩 했는데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배가 너무 아프고 냄새도 장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좀 깼을까봐 아, 미안하더라고요. 좀 깨지 않을까요? 저도 뭔가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하면 깰 것 같아서 아, 괜히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문방구에서 잠시만요. 5,000원짜리 두 개. 더 10,000원으로 얘 돈 더 이상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지출을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아이고 돈이 없어서 진짜 마지막 지출이에요. 여기서 더 쓰면 안 돼서 오늘 짬뽕도 먹었거든요. 배고 먹고 싶어서. 매운데 되게 맵게 3단계로 했는데 잘 먹었고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솔직히 왜냐면 맵기 3단계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이어폰 케이스 만들면서 빠졌던 인형솜 솜이 되게 많죠. 이거 갖고 왔는데 나중에 쓸 일 있으니까 그냥 솜만 쟁여왔어요. 그리고 개구리의 흔적 잔해들, 불쌍한 촌들. 조금 불쌍한 건 이렇게 보니까 붕괴구름 같은 느낌이라 이뻐 보이기도 하고 뭐 착각과 기분 탓일 수도. 그리고 비닐 하면 비닐하고 머리핀도 갖고 왔는데 저는 다 찌그러졌어. 머리핀 핀셋은 인형이 가발이 이렇게 막 산발이 돼서 지금 저게 고정시켜주려 갖고 왔고 얘는 음식 포장하는 비닐이에요. 아이 저거 떨어져. 조심조심. 갖고 왔는데 어디 갔지? 분명 가져왔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제가 찾아보고 올게요. 아, 위에 넣어서 안 보였던 거였어.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사왔거든요? 아이돌 메이크업. 팔로우미 에디트. 칠트 뉴룩. 뷰티 트렌드. 트렌디 아이돌 메이크업 세트. 7인가 저거는? 근데 알아보면 좋죠. 똑같은데? 시리즈, 다른 시리즈인가봐요. 근데 난 이런 표지만 보면 코팅하고 싶더라. 이제 코팅병이 생겼어. 완성되면 또 수집이 될 수 있으니까 수집광. 아, 이쁘게 꾸며서 컨텐츠로 쓰려고 사온 거라 사실 저같이 유튜브 한 사람이 아니면 굳이 저거를 쓸 이유가 거의 없다. 근데 약간 절여진 게 좀 징그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도 맛은 있어. 이거 다 먹어 치워야지. 양 되게 많아요. 한 10개 깐 것 같아. 그래도 귤이 잔뜩 있어요.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답니다. 한 박스 거의 다 가까이 돼가지고 얘도 절여서 먹으면 돼요. 양이 꽤 많답니다. 한 대다 올려놓고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좀 쉬다가 자야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